6월 18일 목요일 Win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미 의회가 3차 경기부양책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2020년 세금 보고를 가능한 빨리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 보고 처리 3차 구제안 통과 시점과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1조 9천억 상당의 3차 구제안은 1인당 $1,400 현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3월 중순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세금 보고 시기에 경기부양 수표를 배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각 개인의 가장 최근 세금 신고에 의존해 경기부양 수표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떨어졌거나 아이가 생겨 가족 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의회의 구제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IRS는 지난 2019년의 세금 신고서에 근거해 액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경제위기 동안에 소득 손실이나 가족 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세금 보고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이 명시한 공식적인 세금 보고 접수일은 2월 12일이며 4월 15일에 마감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학자금 대출 5만 달러 탕감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최대 5만 달러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만 달러까지는 탕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척 슈머 상원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하여 5만 달러 탕감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연수입 12만 5천 달러 미만인 가정들의 자녀들이 주립대학에 입학 시에 수업료를 무료로 하는 것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하버드와 예일대 같은 엘리트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고 싶지 않으며 오히려 소외된 지역의 유아 교육을 우선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1만 달러와 민주당 진보파들의 5만 달러의 의견 차이로 적정선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 연구진들은 지난 17일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의 1차 접종만으로도 매우 효과가 높기 때문에 2차 접종이 지연될 수 있고 1차 백신 물량을 더 늘려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파이저 백신의 1차 백신 투여 후 면역 효능이 92.6%가 넘고 모더나사의 백신도 1차 백신 접종 후 92.1%의 효능을 보였습니다. 백신은 1차 접종 후 3주 후 2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1차 접종만으로 효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1차 접종을 먼저 끝내기 위해 2차 백신 접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에 다른 몇몇 국가들 중에도 1차 백신 물량 부족으로 백신 공급이나 투여 패턴 전략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3주 안에 다시 접종할 수 있는 2차 백신 접종을 미루고 일단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더 맞을 수 있도록 1차 접종 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16일 중소기업청 SBA는 2차 PPP 프로그램 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SBO 그랜트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총 150억 달러 예산으로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공연 관련 시설이나 박물관, 방송 관련 에이전트와 프로듀스 등에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액은 1천만 달러이며 작년 2월 29일까지 영업활동을 한 업체로 매출이 팬데믹 이후 25% 이상 감소한 업체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난해 PPP를 신청하거나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그랜트 찾기 인터넷 사이트인 grants.gov에는 매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체를 위한 그랜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SBA의 융자는 물론 다양한 그랜트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2차 PPP 신청의 승인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 과정에서 데이터가 틀릴 경우 SBA를 통해서만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 과정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당 은행이 관련 자료를 수정할 수 있게 돼 PPP 신청 과정이 대폭 빨라지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코로나 백신 분배 문제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드산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정치인들이 속해 있는 상류사회인 레이크우드 목장 커뮤니티를 백신 접종 장소로 사용하고 연장자 우선이라는 모토로 대형 백신 접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지사가 백신 접종이 뒤처진 카운티보다 부유촌을 더 선호한다며 백신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비난이 일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주지사의 행보가 소외된 사람들보다 부유한 이웃들을 선호하고 우선적이라는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6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가 4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600의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며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1인당 $600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서류 미비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다음 주에 입법 승인을 위해 표결에 붙여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가정들과 중소기업에 긴급 지원을 승인한 입법부의 파트너십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849만 6,996명, 신규 확진 43,174명, 누적 사망 50만 3,977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26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864만 7,366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16만 8,683명, 신규 확진 1,966명, 누적 사망 2만 129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72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